자연인만 된다면 모든 근심 걱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? 안녕하세요. 올해 74, 김주식 씨. 캠핑카로 직접 몰고 오셨네요. 그가 떴다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본다죠. 바로 도시인들의 로망. 이 캠핑카 때문입니다. 그도 한때는 자연인이었다는데요. 근데 이제 벙커 입을 넣는데요. 네, 벙커인데 이제 애들 자는데 지금. 이건 이제 방충망. 없는 게 없네요. 이건 올리면 커튼. 커튼이고요, 이제 방충망. 이건 환풍기. 전자레인지. 아,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요? 냉장고. 이건 싱크대. 이 싱크대고. 도심에 내려오셨잖아요, 지금. 여기서 좀 위안 삼아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마음을 달리시네. 뭐 가끔은 이제 산책하다가 피곤하면은 여기서 잠깐 쉬죠. 산이 그리우세요? 당연하죠. 뭐 산에서 내가 그렇게 뭐 등산도 많이 다니고 산에서 살았는데 도전 정신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산을 다니는 바람에 완전히 제 인생 부활을 한 거지. 14년 전, 안 간다는 아내를 부득불 설득해 그토록 꿈꾸던 자연에 털을 일궜지만 두 달 전 다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. 다시 아파트 생활이 시작됐는데요. 집 앞 공원을 매일같이 걸어도 이곳이 자연일 수는 없습니다. 한 12년 동안은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했어. 그거를 12년 동안은 내가 산에 가서 직접 막 끌어다가 하고 이렇게 작업자적으로 했는데 확실히 이제는 산에 가서 나무도 못하겠고 심지어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불 떼는 것도 귀찮아. 장작도 쪼개야지. 그것도 귀찮더라고, 나이 먹으니까. 암벽 등반을 했을 만큼 체력이라면 자신 있었는데요.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나 봅니다. 자신도 아내도 자꾸만 병원 갈 일이 생겨났죠. 그래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 겁니다. 현재로서는 자연의 산골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현재 상황은 몸이 안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안 못되시네요. 경제력도 안 되고 두 군데 살 경제력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80까지 뭐 널널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 줄 알았더니 70 넘어가니까 확실히 한 해 따라 틀리더라고. 72, 3, 4 때니까 아 벌써 한 해 한 해가 틀려. 근데 60 넘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데 늦어. 해봐야 길어야 10년 아니면 5년이야. 그래서 그게 그만한 가성비가 떨어져. 힘들게 땅 사고 집 짓고 나면 그 다음은 생계와 건강 문제. 얼마나 고심해 보셨나요? 로망을 로망이 아닌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요. 지금은 도시인.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시골로 들어가 내 손으로 집 짓고 살겠다는 분들이죠.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흙집 짓기. 이제 안 자빠져. 물렸어. 나보세요. 서로 여기가 뜨면 안 돼. 그래서 돌 채우면은 안 무너져. 이전에 몰랐던 신기한 세상입니다. 높이가 500. 네, 여기까지 500. 흙 놓고 얘도. 출퇴근만 할 줄 알았지. 뚝딱뚝딱 흙을 만진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. 이런 데가 너무 딱 붙었잖아. 이곳에서 일주일간 먹고 자면서 흙집 하나 지어보는 건데요.
이 힘든 노동에 피곤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. 직장 생활이라는 게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잠시라도 긴장이 풀어지면은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위에서 생각하는 일들하고 틀어지게 되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제 시간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던 거는 확실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건가 하는 삶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. 오랜 시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. 이만하면 원하는 삶을 좀 살아봐도 괜찮겠죠? 자, 이제 구슬장이 다 덮었네요. 자, 이제 풀 때 보는 것만 남았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운전 할 일만 남았습니다. 도시의 로망이 캠핑카라면 시골의 로망은 이 구둘방.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도시로 나온 우리는 지금껏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. 아, 뿌듯해요.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. 집을 지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번 지내볼 겁니다. 그렇죠. 예. 아휴, 우리 아파트 옆에 공원도 있고 환경은 참 좋다고 합니다.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참 답답해요. 아파트 들어가면은 일단 소음이 있잖아요. 문을 열면 차 소음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되고 문을 닫고 살다 보니까 또 에어컨 틀어야 되고 공기정화기 틀어야 되고요. 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뭐 좀 피곤이 풀리지 않고 나 몸이 나빠가지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3일 이틀 밤을 잤는데요. 확실히 틀립니다. 아침 일어나면 아주 개운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또 그 멍 때린다고 하나요? 또 멍도 한참 때려볼 수도 있고요. 예. 예, 걱정 없이 하룻밤 푹 잤습니다.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에서 많이 지쳤나 봅니다. 잠시 미뤄뒀지만 이제는 내 몸도 돌보면서 한 번쯤은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요.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127만. 자연인 열풍을 부추긴 건 과로사회 아니었을까요? 자연을 닮아라. 예, 제일 중요한 건 자연으로 가서 살려면 자연을 닮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우리 도시민들 상당수는 제가 보니까 공간이동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전원생활이라든가 또 다른 이들의 어떤 그 모양새나 모습들을 보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치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어떤 그 현재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먼저 와야 돼요.